하루하루 아이를 만날 생각에 두근거렸다는 정훈 씨. 더욱이 7년 만에 얻은 첫 딸이었습니다. 아이고 참. 집에 오면 여기 이쪽으로 자리를 하려고 이렇게 깔아놨었고요. 처음 맨에 저거에 붙어서 우주복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거 하나하나 사면서 얼마나 설레셨을까요. 아직 포장도 안 푼 물건까지 방 안은 딸아이를 위한 선물로 가득한데요. 보물 같은 늦둥이라 더욱 애지중지 품은 엄마와 아빠. 그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듯. 지난달 아이는 건강하고 씩씩하게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씩씩하게 막 울고 이렇게 살짝 그 뭐 좀 닦는다고 이렇게 살짝 하는데 막 꼬집을 확 사더라고 얘가. 그리고 얘가 안기자마자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건강하다는 증거라. 그럼요. 좋은 거죠. 네. 얼른 아이를 집에 데려오고 싶었던 아빠. 이게 태어날 때 안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더니 고맙다 이게 이렇게. 태어나면 여기 싸서 네, 집에 데려오려고. 네. 하지만 그 길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의 퇴원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밤 11시 엄마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진생하시려고 좀 와달라 그러길래 다음 날 퇴원이고 하니까 설명할 게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려갔던 거죠. 하지만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멀쩡하던 아이가 호흡 곤란에 빠진 겁니다. 응급처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발만 살짝 이렇게 잡아주면서 왜 이러는 거야 그렇게 하고 그냥.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병원도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뿐이었는데요. 어? 의식을 잃은 상태로 급히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아이. 아휴, 세상에. 서둘러 응급처치를 했지만 다음 날까지도 상태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CT 촬영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기 두개골 골절이다. 어? 뇌 손상이 좀 많이 심각하다. 야. 아이의 왼쪽 뒤통수 부분에 심각한 골절이 생겼던 겁니다. 아. 골절 부위에 뇌출혈이 발생해 육안으로 보일 만큼 큰 부종이 생겼는데요. 뇌 손상이 너무 심해 수술을 해도 나아질 방도가 없다고 했습니다. 신생아 머리에